단일 애니 패밀리. 안녕하세요. 단일 애니입니다. 윤미가 예전에 아리키치님이 탕후루를 만드는 걸 보고 자기도 탕후루를 만들고 싶다 그랬는데 계속 미뤘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탕후루를 만들 거예요. 탕후루! 예! 탕후루를 만드는 재료는 진짜 간단해요. 먼저 딸기, 설탕, 물, 물엿, 꼬치, 또 종이호일. 이것만 있으면 탕후루를 만들 수 있대요. 자, 이제 탕후루를 만들어 고고고! 먼저 냄비에 물이랑 설탕을 넣고 끓여줘서 시럽을 만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물엿을 넣고 어떤 사람들은 물엿을 안 넣는데 아리키치님은 물엿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물엿을 넣기로 했어요. 블로그에서 봤는데 요 시럽이 다 완성됐는지 알려면 찬물을 몇 방울 떨어뜨렸을 때 바로 부숴야 완성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안 굳어서 좀 더 졸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탕후루 만드는 게 쉬워 보여가지고 만들기로 한 건데 이 시럽 만드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계속 저어야 돼서 팔이 아파요. 지금 거를 물에 넣어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제 꼬치에 딸기를 꽂아줄게요. 짜잔, 완성. 나도 완성. 이제 딸기를 꽂은 꼬치에 이 시럽을 끼얹어줄게요. 이게 느낌이 살짝 녹은 액기 같아요. 언니 역시 액을 좋아. 이 시럽이 벌써 굳기 시작했어요. 안돼! 빨리! 이제 이 탕후루를 냉장고에 넣어서 식혀야 돼요. 냉장고로 고고고! 만들다 보니 시럽이 다 굳어버려가지고 지금 시럽에다가 물이랑 설탕, 물엿을 다시 넣고 만들고 있어요. 딸기로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다른 과일로도 해봤어요. 할려봄 탕후루, 사과 탕후루, 딸기 탕후루. 이게 시럽이 벌써 다 굳어버렸어요. 또 끓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굳어버렸어요.
이거 봐봐요. 사라졌을 때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이렇게 됐어요. 기분 너무 좋은가 봐요. 이제 남는 탕후루들도 냉장고에 굳힐게요. 냉장고로 고고고! 시럽이 이만큼이나 남았는데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과일 말고도 다른 탕후루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냉장고로만 넣을게요. 제가 좋아하는 김치! 이 김치로 한번 탕후루를 만들어 볼게요. 이 김치가 원래 맵잖아요. 이 김치에다가 달콤한 시럽을 얹으면은 맵기도 하고 달콤한 김치가 되겠죠? 김치 탕후루. 다른 사람들은 이 탕후루를 먹으면 바삭바삭 소리가 나는데 저희는 딸기에서 물멍이 계속 떨어져요. 이제 한 입에. 사과가 딸기처럼 안에서 물이 안 나서 좋아요. 아령 같아. 이렇게 맛있다. 한라봉 정말 맛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탕후루를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다른 분들이 먹을 때는 막 바삭삭 소리도 나고 물도 막 안 차나왔는데 저희는 바삭삭 소리 나질 않고 딱딱 소리만 나고 물은 잔뜩 차나가지고 망쳤어요. 우리 정말 망쳤어요! 여러분들은 저희처럼 탕후루를 망치지 말고 맛있게 만들어 먹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하세요. 간이랭님이에요. 오늘은 밀크식당에서 탕후루를 만들 거예요. 예전에 언니랑 저랑 탕후루를 한번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엄청 복잡하고 엄청 힘들었었어요. 이번에는 엄청나게 쉽게 만들어내는 방법을 제가 알아냈어요. 바로 30초 만에 탕후루 만들기. 많이 기대해주세요. 먼저 재료를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귤,
망고, 사과, 과일이 별로 없어서 세 개만 주세요. 그리고 꼬치. 먼저 이 꼬치에 과일 하나씩 하나씩 끼워줄게요. 꼬치 하나 빼서. 맛있어. 귤은 씌워버리고 망고. 망고 한 개만 먹고 싶다. 이건 작으니까 제가 그냥 먹을게요. 이따가 남은 거 내가 다 먹어야겠다. 망고 하나 더 꽂을게요. 이건 큰 거. 저 손 깨끗이 씻었어요. 이건 너무 작으니까 내가 먹어야겠다 하고. 나는 셰프니까 짧게 먹을 거야. 망고도 다 됐고 마지막 사과. 사과가 맛있게 생겼어. 오, 됐다. 이건 내가 먹을 거니까 많이 넣어야지. 다 됐다. 우리 탕후루 만들 때는 설탕이 필요하잖아요. 설탕을 막 녹여야 되잖아요, 접시에서. 근데 저는 설탕을 안 녹이고 짜잔, 젤리를 녹일 거예요. 우와, 젤리 진짜 다양할 것 같아.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야. 이건 하리보, 말꾸미 이렇게 넣을게요. 여기는 하리보를 전자레인지에다가 15초만 돌려줄게요. 하리보 젤리를 30초 동안 돌렸더니 이렇게 녹았어요. 이렇게 해서. 어머머, 이제 한 개 완성. 먹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 돼. 벌써 다 굽고 있어. 오, 드디어 하리보 끝났다. 하리보 끝! 하리보 당으로 완성! 잘 먹겠다. 여기 있는 이 다 완성한 하리보 탕후루를 냉장고에다가 넣어주고 식혀줄게. 다음은 이 왕꿈토리 젤리를 녹일 거예요. 이건 내가 손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양이 충분하니까 다 넣어줄게요. 전자레인지에 30분 동안 돌려줄게요. 복숭아 맛은 내 거. 이 왕꿈틀이 사과탕으로도 이제 냉장고에서 식혀줄게요. 앞으로는 내고 하나 둘 셋 넷 빗장 내고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맛있겠구만. 이 마이꾸미도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려줄게요. 30초!
마늘탕으로 완성. 맛있겠지? 뭐야, 고추만 맛있는데? 냉장고에 너무 고쳤나 봐. 숟가락이 안 떼죠. 으아, 차차차. 제발. 잘 되겠다. 아, 이게 엉망이 되고 있어. 이건 그래도 맛있지? 이번 건 맛있다. 저희가 옛날에 만들었던 탕후루보다 민니가 만든 젤리탕후루가 더 맛있어요. 이 젤리가 맛있지. 고추 다 빼야겠다. 고추가 너무 약해. 엄마! 네. 피자 같다. 먹어볼까요? 어우, 블럭 떴어요. 자, 먹어볼게요. 되게 특이하다. 그냥 탕후루랑 비슷하기도 하고 이게 좀 더 쫀득쫀득하네. 그 진짜 탕후루를 먹으면 아스삭 소리가 나잖아요. 이건 그냥 물 소리만 나요. 봐봐요. 이런 소리만 나요. 와, 이거 진짜 단단하다. 이거 하나 먹으려고 힘을 온종일 다 쓰는 거. 힘이다. 맛있어. 왕꿍들이 사과탕후루. 근데 이게 수박밭처럼 됐어요. 치즈처럼이죠? 쬐끄만 거 먹어야지. 맛있다. 사과랑 잘 어울려요. 맛있어요. 거의 수박뿐만 아니라. 요 피자 같은데? 맛 피울까? 여러 가지 맛이 나요 지금. 사과향분하고. 아, 이거 왕꿍틀이에요? 대박! 한번 되게 독특해. 맛있어요. 그럼 귤이랑 사과 하나, 둘, 셋. 저는 미안하지만 전 귤. 괜찮아요. 저도 보란 듯이 귤이 더 맛있어요. 먹어봐. 엄청 맛있어. 맛있어요? 더 맛있다. 그냥 흐물흐물 거리는 망고를 젤리랑 같이 먹는 맛이에요. 망고 대박 맛있어요. 망고 대박 맛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망고! 저는 귤이 최고로 맛있습니다. 이거 그냥 망고거든요? 똑같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맛있는 젤리탕후루 만들어서 가족에게 선물로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이번에는 님님이 좋아하는 샤인머스캣 탕후루. 그리고 꿀. 맨 날망했던 탕후루에 도전해봅니다. 왜 그렇게 무섭게. 꼬치 샹샹. 짜잔, 꼬치 다 꼈어요. 소스만 잘 되면 되는데 우리 항상 망쳤잖아. 좀 걱정돼. 제발 성공하길. 으구. 소스를 팍팍 묻혀주는데요. 단 녀석 위에 또 단 녀석을. 과연 성공할까요? 일로 와봐. 엄마, 샤인머스켓 김치 만들었다?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 아니야? 맛있구만. 엄마는 밥에 올려서 먹었는데. 짠단짠 아니야? 소스 맛있죠? 향으로 완성. 왜 너무 딱딱해? 이건 돌인가? 어때요? 쇼! 이번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아우 너무 껌. 이 맞힌 건가? 네이버 어디 왔냐? 어 이 아파. 달고 또 달고 한없이 달고 맛있는데 소스는 너무 딱딱하고 두껍게 해가지고 입안이 나갈 것 같아. 우리는 언제쯤 탕후루를 성공할 수 있을까? 맛은 있어. 엄청 달아. 근데 이빨도 아파. 엄마는 김치랑 탕후루 중에서는 김치. 김치보단 맛있어 탕후루. 탕후루 초콜릿? 이번엔 린니가 좋아하는 초콜릿으로 만들어봅니다. 어, 그림을 그려놓어요. 린나 여기 린니 같다. 다음 솜입니다. 솜이라고? 솜아, 저는 솜입니다. 언니. 다음은 언니? 보자. 아, 이거 너무 저기 저는 칸이에요. 반년이니 아빠 인형 박물시다. 과연 엄마는 어떻게 그려줄런지. 안녕하세요. 저는 니블마마 올시다. 간이니 가족을 소개합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별로예요? 초코랑은 안 어울려? 너무 안 어울려. 김치가 낫지? 김치 생 탕으로. 린니 탕으로 엄마 김치. 언니는 일반 부도. 아, 오늘 정말 샤인머스피스로 하얗게 불태웠네, 그지? 김치, 탕으로, 초콜릿. 초코. 어떤 게 맛있을 것 같나요? 일반 부도.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어떤 게 더 맛있어 보이는지.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별미로 드셔보는 것도 완전 강추입니다, 강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또 배우겠다. 일반인도 낫죠? 안녕하세요. 린니예요. 오늘은 탕후루를 만들 거예요. 린니, 아빠랑 언니 어디 갔어? 언니는 놀러 친구들이랑 갔고 아빠는 우리 가니린이 영상 올려 회사에 갔어요. 먼저 과일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딸기, 두 번째 포도, 세 번째 귤. 딜리셔스. 맛있겠다. 꼬치 꽂아줄 거예요. 꼬치를. 그렇죠. 이렇게 쏙쏙 꽂아줘야죠. 그런데 왜 이리 속삭여야 할까요? 다시 한번 목소리 풀고. 아유 시원하다 시원해. 린니야 속삭이지 않아도 돼. 아이고 됐다. 자 이렇게 쏙쏙 딸기를 꽂아주면 1차 완료. 잠시 걸려. 이번엔 파도 파도 새끼씩 새끼씩 와 파도 슉. 맛있겠다. 내가 얼마나 포도를 되게 너무 좋아한대. 귤 잘해. 맛있어.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정말 잘도 속삭인다 속삭여. 이번에는 소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니블 여러분, 이 탕후루가 말이죠. 저는 세상 제일로 어렵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몇 번 해봤는데요. 실업에서 다 망했어요. 망했어. 다시 잘라놓은 딸기를 넣어줄게요.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탕후루. 이번엔 과연 완성할 수 있을까요? 딸기를 넣어서 그런지 물이 핑크색이 됐어요. 물을 붓고 물보다 두 배 정도 많은 양의 설탕을 들이다 붓고 어디서 보니까 딸기를 조금 넣어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바글바글 끓여주다가 어느 정도 끈기가 생기면 이렇게 끼얹어줍니다.
뭔가 성공할 것도 같고 실패할 것도 같고. 다른 분들 유튜브 보면 참 쉽게도 하는데 왜 이렇게 저희는 안 될까요? 누가 좀 알려줘요. 실패 없이 탕후루 만드는 법. 아휴, 역시 저는 곰손이에요, 곰손. 과연 그 결과는? 빨리 먹고 싶다. 30분 동안 서늘한 곳에 말려줄게요. 여러분, 지금 탕후루가 다 완성됐어요. 딸기. 그냥 딸기? 집이 막 흘러나와요. 실패. 눅눅하기가 원. 바삭바삭하지도 않고 물컹 물컹. 날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나마 불탕후루는 조금 바삭거리긴 했네요. 소리가 잘 들긴 되는데. 먹는 거 보니 침 넘어간다, 침 넘어가. 이 녀석이 너무 맛있게 먹는 거 아니야?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집에서 맛있는 탕후루 만들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레디 영광. 모양은 그냥 망했어요, 얘는. 유리야? 맛있긴 하네. 그냥 용과는 설탕 찍어 먹기로. 왜 이렇게 슬프게 먹어? 응? 맛있다.
맛있는데 왜 울어? 나 웃고인데. 맛있는데 왜 우냐고. 지금 웃고 있는 거야? 굉장히 슬픈 거 같은데. 부르르. 어우 쉬어. 몇 개는 쉬고 몇 개는 달아. 그래서 막 눈물이 나? 왜 이렇게 슬프게 먹어? 응? 나도 그 슬픈 탕후루 한번 먹어보자. 한번 먹어보자. 나도 한 입만. 나도 한 입만 줘. 제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근데 왜 울어? 너무 슬픈 탕후루. 여튀니까 라이브 방송은 우리 이제 인사 오랜만에 한번 해보자. 미씨 자, 안녕하세요. 그래 뭐야? 까먹었어? 아, 너무 오랜만이죠. 건니? 니니? 엄마입니다.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갔다가 와, 탕후루를 발견했어요. 딸기탕. 요즘에는 이런 것도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있네요. 샤인머스켓 탕후루, 딸기탕후루, 레인보우 초코탕후루랑 슈팅스타 초코탕후루. 알았습니다. 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있는 탕후루를 몽땅 다 쓸어왔어요. 종류별로. 오랜만에 ASMR. 왜 한 번 더 쓰고. 엄마. 와, 치과 갔다 왔잖아요. 찐득찐득한데 너무 차가워. 맛은 있는데 진짜 바삭바삭 바삭바삭이면서 소리 들리려고 마이크를 준비한 건데 와. 맛은 있네. 충치 하나 더 생겨가지고 치과 갈 것 같아. 이거 너무 들어오는데? 이빨 나가겠다. 먹다가 당 폭발해서 오늘 잠 못 잘 것 같은데? 비싸가지고 이게 다 먹어야 돼. 여기 지금 한 봉지에 5,000원. 시원하긴 하다. 앞니 붙었어. 유용하는 분들 절대.
냉동 딸기야. 응. 냉동 딸기. 궁금한데 이게 초코 탕후루잖아요. 응. 초코인데 왜 탕후루인지? 근데 이게 왜 탕후루야? 되게 맛있다. 춥춥. 춥춥. 지금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바나나만 남긴 거예요? 초코가 맛있다. 왜? 그 냄새는 그 퐁퐁이 냄새. 짜잔. 뭐야? 왜 이렇게 심각하게 먹고 있어? 그걸 왜 아까다 그렇게 해놨어요? 와, 단고추 완전 제대로 했네. 아이스크림 한의점에서 판매하는 탕후루를 이렇게 종류별로 사서 먹었는데 그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게 뭐죠? 초코탕후루. 초코탕후루가 제일 맛있었고 뒤에서 두 번째. 절대 정말 이 개인적으로 비추하는 건 그 아까 처음에 먹었던 거 뭐지? 샤인머스켓. 와, 이가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치아가 좀 안 좋으시는 분들, 이렇게 좀 흔들거리는 분들이나 혹은 교정하고 있는 분들은 오, 안 될 것 같아.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파는 줄탕후루도 있다는데 그건 맛있대요. 포도탕후루랑. 한번 먹고 싶다. 교탕후루. 다음에 또 있으면 엄마 사올게. 아무튼 그래도 달달 우리 아니 맛있네요. 여러분 방학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우리 리은이 지금 방학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내일 라이브 같다. 라이브 방송. 그러네요. 왜 갑자기 말을 돌려? 자, 달달구리야 행복한 방학 보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아니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바느님을 많이 구독해주세요.